어떻게 너무 괜찮아.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 어떤 말을 해도 그리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저도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yes and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말을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es and를 하려고 하면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에드 캠멀이라고 하는 그 픽사의 오랫동안 CEO를 했던 그 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회사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솔직한 피드백을 아직도 할 일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직 못 자고 있어요. 창의력이 생겼고 팀워크가 굉장히 강한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팀워크라고 하는 것, 그 팀이 각자의 부족함과 모자란 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는 비판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을 같이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원팀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원팀, 강력한 원팀, 강력한 팀을 만들고 싶다면 의미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피로는 어떻게 풀어줘? 피로? 요샘 에너지까지 챙겨. 1핵타민, 1수리타민 B 3쪽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드니까 비타민 B의 더블 임팩, 1핵타민. 함량도 높네. 제가 타지? 비타민 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아, 저 천안집이에요. 비타민 C 1,5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하나면 되니까. 피로는 풀고 유해산소 저항력까지 아로나민 C+. C+ 하나면 충분해요. 엄마, 나 못 나가. 요즘 종아리가 붓고 제가 이렇게 업무가 붓게 그래. 많아요. 아주머니 근데, 바빠요. 답은 센시아. 정액순환을 원활하게 센시아. 건강한 날이 더 매력있죠? 센시아. 나오니까 참 좋다. 아, 안녕하세요, 동마님. 아, 개인적인 이 방송은 안 해요. 개인톡은 안 해요.
서양을 공부할 때 그 과학의 서양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사실은 과학의 분야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데카르트를 공부할 때 그리고 기이한 스토리 하나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데카르트의 그 딸에 대한 얘기인데요. 데카르트의 딸이 5살 때 열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죽습니다. 근데 뭐 그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가 말년에 그 스웨덴의 여왕의 이렇게 요청을 받고 스웨덴 여왕을 그 여왕의 튜터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철학 선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웨덴으로 향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그 데카르트가 그 배에 타는 그 인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기와 딸이 같이 모르겠다 배를 타겠다라고 그 승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승무원들은 이제 그러려니 데카르트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항해를 하던 도중에 아무도 그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승무원들이 기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폭풍이 굉장히 많이 치는 날이었어요. 바다 갑자기 막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데카르트한테 조심하시라고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렇게 방에 갔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부었던 그 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보니까 큰 가방이 하나가 방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 번도 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곳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람과 똑같은 인형이 진짜 이 아들 놈의 새끼 진짜 깜짝 놀라서 그 인형이 걸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움직이고 눈을 돌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이 철딱선이 없는 가슴이 힘들어. 데카르트가 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인형이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 거렸던 파도가 잠잠해져서 이렇게 안전하게 스웨덴까지 갈 수 있었다. 사람인 줄 알았던 그 딸이 자동인형이었고 데카르트는 딸의 딸을 잃었던 그 상심 때문에 결국 그 인간과 똑같은 구별하기 아주 힘든 그런 인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스스로 움직이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이렇게 접했을 때 너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왜 데카르트일까? 왜 이 딸에 관련된 자동인형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얘기에 등장했던 철학자가 왜 데카르트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당시 이제 프랑스의 그 왕실 정원이었던 생 제르망 그 정원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다이아나 여신이라든지 뭐 용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 이제 신화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은 이제 타일을 밟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떤 타일을 밟으면은 그
조각감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 움직이는 게 결코 집은요 그냥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내분이 개고생해서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 학생이었을 때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를 방문을 하고 굉장히 자기가 여기서 강한 충격을 받아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쓴 책에 자기가 옛날에 그 방문했던 이 정원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자기가 거기 있는 조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갔을 때 마치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를 느꼈다는 거죠. 물론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얼핏 봤을 때는 꼭 진짜처럼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 프란틴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만든 조각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엔지니어보다 천배, 만배, 혹은 수억배 뛰어난 그런 아요? 이 아주머니 이것도 다림질 다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는 저희 천안집이에요. 진짜. 전 화초를 되게 좋아해서 화초 되게 잘 키워요.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 하원이에요. 보이시죠? 아, 현관이 같은 종시 진주강이죠, 현관님. 저희 이 천안 집이에요. 저는 베란다에 돌을 깔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머니 부지런해요. 놀아가면서 이렇게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즈니스라고 그랬죠? 저희 집이에요. 집을 저는 그냥 다 이렇게 사무실화 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않고. 아주머니 분리수거 했어, 오늘. 그래서 지금 저도 닦아야 되고 바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데카르트 한번 보세요. 저 말고, 저 보지 말고. 철학가의 철학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저도 알거든요. 기계다 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요즘에 진짜 명강들이 너무너무 진짜 많아요. 데카르트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은 동물에는 없다.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은 기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엘고 숨. 예, 나는 생각한다, 엘고 그러므로 숨,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는 또 다른 사람과 철학적으로 몸은 기계고 인간의 몸은 기계다 라는 결론을 이제 자기의 철학 체계 안에서 이끌어 냅니다. 네, 이런 데카르트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크드 모팡송이라는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자크드 모팡송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이렇게 만지고 기계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18살에, 20살도 안 된 나이에 자기 공방을 차렸습니다.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귀족이 모팡송에게 자기를 위해서 멋진 기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모팡송이 생각을 하다가 귀족이 식사를 하는 식사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는 인형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기 그 얘기를 듣고 그 참 굉장히 그 불경한 생각이다. 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사람은 신밖에는 없는데 네가 하는 일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옥황성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옥황성의 공방을 불태워버려라라고 명령을 해서 옥황성의 공방이 전부 그 불에 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옥황성의 생애는 잠깐 알려진 게 없다가 10년 정도 뒤에 다시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제 파리 과학 아카데미,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세계 자동인형을 가지고 나와요. 네, 이게 이제 1738년에 프랑스에 만든 세계 인형, 고치는 사람, 네, 그리고 플루트는 사람, 그리고 오리, 네, 세계 자동인형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이 세계 자동인형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럽을 막 투어를 가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실에서도 시연이 되고 그 왕실 가족들이 전부 와서 이걸 작동하는 것을 구경을 하고 놀라고 그래요. 예, 가장 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인형 중에 하나가 이 푸르프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이 인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안에 내부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내부 메커니즘을 이제 복원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의 정교한 장치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동력으로는 태양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동력원을 사용해서 아주머니 오늘 분리수거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결국에는 바이러스이긴 하나 주변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집 전 되게 깨끗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침대 시트 다 갈았고요. 지금 이제 분리수거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이런 거 다 매일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여름에는 날파리가 끼잖아요. 이게 더러우면. 그래서 이렇게 해고 나서, 분리수거 하고 나서 매번 이걸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분들이 정말 하는 일 진짜 많아요. 집안이 끝도 없다고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근데 왜 얘 안 들어가지? 들어가는 거 맞는데. 얘랑 얘랑 사이즈가 똑같은데 왜 얘는 안 들어가지? 진짜 아주머니 힘들어요, 진짜. 이런 힘든 아주머니한테 진짜 격려의 말은 못할 지언정. 좀, 모르면서 그냥 말 함부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짜증나게. 저희 집, 가려워. 저기 정리 정돈 되게 잘해요. 저희 집 건조기도 있어요. 웬만큼 누리고 살아요. 내가 뭐 거진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저 다 건조기도 있고요. 웬만큼 먹고 살거든요. 진짜 이거는 지금 담근 거예요. 생수. 제가 아주머니라고 하니까 무슨 아주머니의 뜻을 긍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그런 아주머니 아니에요. 생각하는 그런 아주머니 아니에요. 저 멋있는 아주머니예요. 마인드도 있고 생각도 있고. 알 거 다 알거든요. 제발 좀 못하는 거 없거든요. 다 잘하거든요. 저 진짜 왜 화가 나지. 진짜 어제 생각나가지고 저 살림도 되게 잘 우리 이거 천하집이에요. 다 정리정돈 다 잘 돼 있어요. 그냥
그냥 먹구는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상한 농담 막 이런 기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사채구매 시대에 그렇게 하시면은 실수하시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 실수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의 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여자로서 이거 하니까 저한테 저한테 막 함부로 막 들이대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매너 아니에요. 그런 대우 받을 사람도 아니고 저는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남한테 굽신거리거나 손 벌리지 않아요. 저 그지근성 없어요.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 벌어서 먹고 살아요. 금연 성실하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지고 남한테 삥 뜯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착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개소리 하시는 남자분들 다 퇴장해 주세요. 제가 커트 쳐요. 그런 분들은. 아 진짜.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진짜 이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진짜 요양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연수받고 진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행복찾기 운동을 하는 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 관심 없어요. 저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서로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자. 자녀 잘 키우고 내 행복 찾고 이거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여기 팔로우스가 이게 늘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이 잡에서 그러니까 페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라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중년이 지나서 네일샵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고 피부하기에는 너무 몸이 체력이 딸리고 그런데다 아이들의 또 미래도 챙겨줘야 되고 해서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잘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씀하시면 실수하시는 거고 특히 어르신들이 연장자시고 한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좀 한심스럽긴 하고 근데 그게 전체적인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에 그 한 포지션을 보는 거잖아. 포인트만 그럴 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고려한 후에 살펴본 후에 그리고 물어본 후에 그것도 화내는 말투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물어본 후에 그런 다음에 특히 뭐랄까 그 이게 조언을 줄 때에는 특히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피드백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더욱 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좋고 긍정적인 말은 함부로 해도 될 수 있는 티켓이 있지만 어떤 피드백을 내가 남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는 정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거를 해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아집, 내 선입견, 편견 이걸로 말했다가는요 개망신 나갑니다. 요즘에는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세대를 이제 걔네들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저도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거를 저도 똑같이 저도 이렇게 막말은 하진 않았으나 저도 제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제 남은 삶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리얼하게.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생부 추구권이 있고, 이제 제 뜻대로, 그러다 무례하게 살고 함부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시간을 제 프리하게 보내고 싶어요. 누가 터치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 때 내 존재로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 자리가 없어지고, 21년간 희생을 한, 내 간에는 엄청 희생을 하고, 정말 현모양처 되려고 하고, 좋은 엄마 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고의 전환을 저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파악을 해보고, 아이들의 입장을 파악해보고, 또 현장학습을 다녀왔고, 이러면서 제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을 보시고, 한 순간을 보시고 제 인생 전반을 평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남에게 조언하거나 말하거나,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으나 뭔가를 이렇게 안 좋은 피드백을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이 멘탈이 그래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 노장년층의 그 생각해준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이 50 먹은 아주머니 상처받는데, 이 10대 애들, 20대 애들은 얼마나 더 상처를 받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자란 30대, 40대의 지금 80년대, 90년생들은 정말 모범생 아니면 반항아예요. 그게 똑같이 걔네들이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회적인 전반적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가정이 심각해지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다시 또 피드백이 다시 안 좋게 오니까, 그렇게 오지 않, 결국 그건 나를 위한 거라면 상대편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도 행복한 속에 서로 상생할 생각을 하자, 이런 의도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코드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민물작업 창업을 2월 달에 했고, 민물작업을 했고 지금 이제 창업해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진행하러 6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3년 후에, 이제 조만간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연수 갔다 와서 이제 합세하게 되면 아마 그 파장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우리 또 작은 아이가 굉장히 유머틱하고 되게 재밌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 혼자는 도저히 키울 수 없고, 그래서 남편과 참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멘탈이 깨지고 우울증이 오고 이랬어도 견뎠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이제 완전히 깨지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남편과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정리한 거예요. 깨끗이 그냥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갈라서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코드 아니에요. 어떤 코드로 생각을 하실지는 본인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본인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출 것도 없고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애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버벅대고 헤매고 있다면 이렇게 말 못하겠죠. 근데 저는 답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찾았어요. 그래서 결코 한 시간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50평생 살아온 아주머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배려와 존중과 소통이 필요하다. 시대의 바뀜에
부흥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더 나보다 똑똑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항상 인정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보면 정말 멋있고 그들의 그런 노력, 천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데는 진짜 대단해요. 정말. 그래서 인정해 줄 건 주고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나이 많이 먹었다고 권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봤자 나한테만 나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오늘도 이제 공주에서 천하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 강의에서 이제 얼마든지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명강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저를 재정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나아지는 제 모습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6개월 후에 제 모습과 또 1년 후에 제 모습, 또 3년 후에 제 모습, 지금부터 이제 10년에 60대 되었을 때의 제 모습은 아마 굉장히 틀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현재는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게 사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오는 피드백은 항상 좋게 오겠죠. 형아님 감사하고요. 동만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바이바이. 잘 주무세요. 벌써 12시 25분이네. 보통 제 일을 다 하고 자면 3시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찍 자면 새벽에 2시에 일어나요. 전 2시 반 이렇게 일어나고요. 정말 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이바이.